자네는 다른 일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회사가 뭐가 좋아서 들어왔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별뜻 없이 한 말인 것 같은데, 나는 그 말을 듣고 회사에 돌아와서 멍하니 앉아만 있었다. 그분의 말이 내 귓가엔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라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20년 넘도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내가 왜 여기 있지? 라는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 뒤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존재의 이유가 이토록 무거운지 몰랐다. 그것은 꿈을 쫓아라. 거기에 답이 있다. 같은 명언을 깨닫고, 득도하여 훗날 성공했다는 스토리의 시작점은 아니었다. 내가 머무는 13층엔 자기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갖가지 일을 처리한 대가로 월급을 받으면서 매일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나는 그들처럼 될순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단지 내가 여기에 맞지 않았다. 김시선, 저. 오늘의 시선, 중.